네, 우리 고객님, 지금, 덴티펌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한 후에 C1,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C1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 넣어서 믹스해서 도포한 다음에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또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롱 남자 펌 들어갈 건데요. 많이 뿌리가 많이 이렇게 납작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카에 미친 연화로 해서 연화까지 다 끝내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또 쉽게 남자 펌, 예, 댄디 펌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분 한번 이렇게 끝까지 한번 날려주세요. 자, 수분을 날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과치에서 수분을 날리신 다음에 와인딩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과치에서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끝부분에 네, 수분을 한번 건조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네, 이렇게 해서 17mm로 와인딩 끝내고요. 두 번째 판넬 한번 해볼게요.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따주세요. 네, 뿌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13mm로 뿌리를 한번 딱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17mm입니다. 17mm로 이 끝부분에 있죠? 이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았던 뿌리 부분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자,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탄력 있는 컬을 원한다면,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네, 빨리 건조해서. 네, 이렇게 해야지 컬이 좀 탄력 있게 잘 나와요. 다시 한번 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세 번째 판넬도 제가 17mm로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17mm 수분 건조. 그 다음에 첫 리치 뿌리 잡았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딩 하면서 수분과 환원제가 빨리 날아가기 전에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피카로 하시면 지금 피카의 그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어떻게 돼요? 빨리 건조가 되면서 탄력 있는 컬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mm 하신 다음에 17mm로 모발 끝에 한번 수분 건조해 주시고, 네, 와인딩.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컬을 원하진 않아요. 그랬다면 줌마 스타일 되겠죠? 네, 멋있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자. 지금 남자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롱, 피카 롱 아이롱에 롱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시면 네, 금방 쉽게 일반 펌보다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요거는 19mm입니다. 네, 13mm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지금 속성으로 하는 속성 아이롱펌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자, 수분이 제 생각에는 연화가 끝나고 나면 그 환원제하고 수분이 증발되기 전에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근데 일반 짧은 아이롱으로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피카의 이롱 아이롱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마도 일반 펌보다 더 빠르게 또 럭셔리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우측 파트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그렇게 뿌리를 살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는 거의 다운펌을 하고 위에만 제가 볼륨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측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네, 좌측 파트도 자, 뿌리는 제가 안 살릴 거예요. 그냥 다운펌식으로 옆에는 할 거라 옆 사이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카는 롱이 기니까 두 번씩 이렇게 안 잡아도 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벌써 와인딩 다 끝났어요. 그냥 남자 머리는 이 부분은 제가 볼륨 매직으로 잡으신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단백질 샴푸하고요. 나온 모습입니다. 네, 또 이렇게 보시면 볼륨감도 많이 살렸고, 예, 옆에는 다운펌으로 해서 또 마무리 했습니다.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